이번엔 영덕 대게축제가 열린다 해서 삼사해상공원 갔다가 너무 복잡하고 교통통제까지 하고 있어 간 김에 강구항으로 가 해파랑공원 올려봅니다. 원래 대게축제는 이곳 해파랑공원에서 열리는데 원래는 지난 이태원 일도 있고 해서 이곳 아닌 삼사해상공원에서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곳에도 축제 때라 그런지 작은 행사나 가판 상점이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설치된 부스를 가보니 흥이 납니다. 노래 소리를 들으니 현장감이 들지요. 축제 행사장이 아니라 길게 형성되진 않아 천천히 공원으로 발걸음 옮깁니다. 이곳 영덕 강구항에 위치한 해파랑 공원은 영덕 대게 축제 등 넓은 공간이 필요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장소 조성과 함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공원입니다. 이 공원을 한 바퀴 걷는데 보통 걸음으로 6,000걸음,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합니다. 이곳은 영덕 대게 축제장이자 새해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주차장이 넓고 공원 규모가 커서 산책하고 바다 구경하기 좋습니다. 앞에 아이들 좋아하는 공간이 보입니다. 호보트와 웃고 있는 대게 모양 의자가 있는 곳입니다. 호보트는 국내 최초 선박형 변신 로봇 캐릭터로 영덕 해파랑공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경찰선에 올라타면 흔들흔들 움직이고 소방선은 미끄럼 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발걸음 옮겨봅니다. 이곳 영덕 해파랑공원은 관광 연안을 10년간의 매립으로 2016년 12월 준공한 공원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770km의 동해안 트레킹 코스인 해파랑길의 중간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파랑공원의 해파랑은 해파랑길에서 그 명칭을 가져왔다 합니다. 해파랑길의 명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그 의미는 동해의 상징인 떠오르는 해와 푸르른 바다색인 파랑, 무엇과 함께라는 조사랑을 조합한 합성으로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보며 파도 소리를 벗삼아 함께 걷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바다 옆으로 걸을 수 있어 조금 더 높은 나무 테크 길을 올랐으면 시원하게 탁 트인 바다가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다 쪽으로 선베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선베드에 누워 파도 소리와 바다를 마음껏 구경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람 많아 아닙니다. 나중에 조용한 날 이곳 오면 커피 한 잔 챙겨와서 여유 부리고 싶습니다. 저 멀리 고깃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마치 한 폭의 풍경을 보는 느낌입니다. 영덕 해파랑공원 옆 관광 일대는 약 2km에 걸쳐 영덕 대게 거리가 있으며 공원에서 바닷길을 따라 영덕 블루로드 길을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합니다. 또한 이곳은 주차장, 화장실과 가깝게 위치해 있고 바닥도 푹신하고 아이들 뛰어놀기엔 안전한 곳이라 가족 나들이라도 참 좋습니다. 이제 이곳의 명물인 대게 조형물이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영덕을 상징하는 대게라 커다란 대게 모형 앞에서 다들 사진 찍는다 난리입니다. 대게 구조물을 지나 조금 내려오면 멋진 새 모양의 조형물이 보입니다. 대게와 함께 찍으면 사진이 참 멋집니다. 새를 주제로 한 은색 조형물이 보입니다. 아래쪽은 평면형 새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고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입체적인 새의 모형이 나옵니다. 작가의 의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평화를 기원하는 듯 새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조형물이라 웅장하면서도 은색빛을 반짝이는 게 참 예쁩니다. 이것도 유명 포토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생뚱맞게 로봇과 산타 조형물도 보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라 그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녁에 야경 멋지게 만드는 용도로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역시 멋진 아빠가 아이 사진 찍어주고 있네요. 저녁에 나오면 야경도 멋지겠습니다. 이리 만든 게 다 조명이 본격 들어오면 빛을 더 바라겠는데요. 터널이나 나무 장식 등 작은 전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 해파랑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해 모양과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으로 새겨진 해파랑. 글자가 너무 예뻐 지금도 단체로 오신 분들이 사진 찍고 있습니다. 야경이 멋질 것 같은 여러 설치물이 보이지요. 여름에 이곳으로 피서 오시는 분은 밤에 산책 나오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이곳 영덕 해파랑 공원의 면적은 7만 4천 제곱미터에 이르며 잔디광장과 산책길, 놀이터, 바닥 분수, 새와 대개 조형물 등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 나들이에 참 좋습니다. 해파랑 공원 옆에는 대개 거리가 있고 공원에서 바닷길을 따라 영덕 블루로드 길을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있어 동해안의 눈부신 바다를 보며 산책하기에 알맞아 이리 추천해 봅니다. 잠깐 여기까지 왔으니 만난 전심 하나 소개해야겠죠. 영덕이 대게로 유명하지만 해파랑 공원 안쪽 길로 100m 더 들어가면 해녀 물회집이 나옵니다. 아주 맛납니다. 2만원 선입니다. 맛보시면 후회 안 할 것 같아 추천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Thank you.